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가스 총회에 참석해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포함된 에너지 정책 방향도 제시해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에도 나섰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가스 분야 글로벌 최대 행사인 세계 가스 총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참석하는 첫 민간 국제 행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대한민국 발전의 큰 원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LNG 수입 3위, LNG 저장 용량 2위, 또 LNG 선박 수주 1위 등 글로벌 가스 산업을 이끄는 핵심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수입선 다변화로 자원을 비축하고 민간 중심 해외 투자로 산업 생태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 관심사인 탄소 중립도 언급하면서 향후 에너지 정책 비전을 밝혔습니다. 눈에 띄는 건 정책 방향에 포함된 원자력 발전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다르게 원전을 중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국제사회의 노력에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천연가스를 합리적으로 믹스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한 수소 산업으로의 전환도 당부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선 기술 개발 투자 확대와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내외 수소 생산 기반을 확보해 안정적인 수소 공급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은 에너지 분야 기업과 국민의 뜻 등을 반영한 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발표될 예정입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